스타미너? 저는 그때 철에 맞는 음식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게알 아니면은 뭐 장어나 뭐 이러는 거. 장어 좋지. 장어 맞아, 제일 많이. 나는 음식은 아니고 그냥 홍삼. 나는 고기. 오리고기도 되게 좋아해서 저는 오리탕이랑 장어, 고기 이런 거 말고 또 전복! 전복도 있다. 해산물 종류? 오늘 주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산물인가? 그 스테미너라고 하면은 낙지. 그렇지. 낙지. 오늘은 낙지를 주제로 할까 합니다. 아 너무 좋다. 아, 대박! 나 낙지 너무 좋아하는데. 대박! 선생님 근데 그 낙지는 집에서 해먹기 너무 비싸지 않나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 집밥은 비싼 재료는 안 쓰죠. 오늘은 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저렴하게 냉동낙지를 활용해서 밖에서 회식하는 비용이면 푸짐하게 정말 낙지를 깔고 자고 베고 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베고 잘 정도로. 냉동낙지를 달려보겠습니다. 낙지를 볶음도 있지만 낙지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 무침. 보통은 낙지 무침 보통은 얼큰하게 매콤하게 하는데 오늘은 그 매콤하게 하지 않는 거 특이한 케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무침인데 매콤하지가 않다고요? 맞아. 안 매운 낙지 무침. 미나리? 미나리. 마늘을 보통. 통마늘 있으면 통마늘 없어 이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모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통마늘 손으로 써서 한 3개 정도 준비. 청양고추 2개 정도. 그다음에 오이. 깻잎은 이따가 우리가 테스트할 거니까 살짝 조금만. 미나리. 미나리. 이 미나리도 이거 숙취해소 간에 엄청 좋은데 이거랑 낙지랑 같이 먹으면 정말. 그러네. 미나리는 가능하면 권해드려요. 미나리 향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쪽파는 이제 모양 때문에 하는 건데 없으면 대파 쓰시면 되고. 심하게 들어가네. 온갖 야채들의 향기가 그냥. 그 다음에 낙지도 꺼내서. 낙지는 보통 두 마리. 써는 소리가 들리네요. 사각 사각 사각. 소금으로 이렇게 문대지 않았으면 이런 사각 사각 소리가 안 났을 것 같아. 자, 재료는 준비됐고 여기 들어간 간장, 식초 액젓. 액젓이 들어가야 돼요. 아, 액젓이요? 해물이니까. 해산물이니까. 그다음 설탕, 참기름. 그다음에 마늘. 자, 처음에 간장 하나. 달짝지근한 초간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세 큰술 식초 하나. 두 개. 설탕 하나. 그 다음에 액젓도 하나. 그 다음 간마늘 하나 줄까? 자, 여러분, 냄새 맡으면 그냥 달짝지근한 마늘남이 냄새가 나는 간장이네. 그치? 달짝지근한 마늘 냄새가 나는 간장. 상큼하냐? 먹어보면, 새콤한. 먹어보면서 조절을 하면 돼요. 간에 맞춰서. 제일 먼저 넣을 거는 여기 양념장이 된 데다가 이제 낙지. 낙지부터요? 네. 살짝 해주고. 여기에 이제 그대로 재료를 다. 다 된 거예요 벌써.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기존에 좀 얼큰하게 보이는 걸랑 고춧가루 넣어버리면 색깔이 확 바뀌겠죠. 마지막 참기름이 들어가 맛이 또 확 바뀌어버려요. 윤기 봐, 윤기가 달리잖아. 일단 참기름 넣으니까. 진짜. 이거 진짜 요리 고수 같네. 굉장히 고수 같지? 네. 자, 이래놓고 채 썰었던 깻잎 옆에다 놔줘요. 기호에 맞게? 기호에 맞게 같이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엄청난데, 비주얼이? 자, 이렇게 하면 완성. 먹어봐요. 이거는 약간 진짜 고급 한식집에서 내놓는 음식 같다, 진짜. 소주 도둑처럼 생겼어. 소주 도둑. 아, 맛있어. 참기름 향. 신선하고 상큼하고 상쾌하고. 되게 풍부하네 향이. 채소 향이 풍부하니까. 너무 향이나 이런 맛들이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거 산낙지야 냉동낙지야라고 물어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신경이 안 써져요.
그 참기름의 포용력은 어마한 거잖아요. 애들을 맞아요. 조금 그나마 좀 열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 좀 따로 놓은 애들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가잖아. 참기름이. 와, 이 깻잎 전 너무 좋은데 깻잎? 깻잎이랑 싸니까. 예. 깻잎. 건강한 맛. 되게 건강한 쌈 싸먹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깻잎이 들어가니까 쌈을 먹는 느낌이다. 이거는 식전에 한번 입맛 돋구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애피타이저 딱 괜찮죠? 아, 거기에다가 식감이 너무 재밌어요. 어, 미끄덩하고 아삭하고 이제 그 쫄깃함에 미나리의 아삭함에 미나리랑 청양고추랑 마늘이랑 깻잎이랑 뭔가 다 센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낙지가 고소한 맛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얘네들이 싸우는 거를 서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말려주는 느낌이에요. 와, 이거 엄청난데?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와, 진짜 고급지다, 이거. 와, 와 나 이거 나 야, 하나 지금... 더 해먹고 싶어, 이거. 그러니까. 우후. 자, 이번에는 낙지 하면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지? 낙지볶음. 낙지볶음. 오, 낙지볶음의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말 통상적으로 하는 약간 고추기름이 싹 돌면서 채소들이 들어있는 전형적인 낙지볶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무교동 낙지라고 하는 시뻘건 거. 고춧가루 해서 굉장히 질퍽질퍽질퍽하지만 막 그냥 엄청나게 매워 보이기도 하고 매워. 그 낙지볶음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불맛 나는 불낙지. 근데 그 불만 나는 거는 집에서는 못 하잖아요? 숯불로 막 하지 않아요? 불만 나죠. 집에서 불 피우면 되지, 물 꺼지고. 자, 진짜로 무작위로 이 세 가지 중에 만약에 배워보고 싶다 하는 거 하나씩 얘기해 봐. 불락. 불만 나는 거. 불락. 아, 그래? 그 준비 안 했는데? 저기 불만 나는 거? 아, 해봐, 그럼. 오늘 생각난 김에 그럼 불맛. 물론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불 확 나는 그 냄새는 못 내겠지만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로 이게 과연 불맛이 나는 거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낙지는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일단 낙지를 우리가 멋있게 대천했으니까 이거면 충분해요. 모양 일단 네. 그걸 해볼게요. 네. 전형적인 낙지볶음 하면 낙지 외에 뭐가 들어가지 생각해보면 각종 채소들 그렇게 뭐, 하면 너무 쉽지. 뭐. 당근 양파. 파, 대파, 호박. 좋아, 그 있을 거야. 재료도 꺼내봐요. 호박? 이 호박이야? 호박. 호박. 이건 돼지 호박이라고 불리죠. 돼지 호박. 저번에 나왔다. 또 양배추 정도 들어갈 수도 있지. 양배추. 청양고추 들어가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이 청양고추. 요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낙지볶음 외에도 뭐에 들어갈까요? 요거가?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다 이거로 들어가잖아요. 아~ 낙지 볶음을 할 때 제육볶음, 오징어 볶음 해본 분들은 유리한데 여기서 좀 더 맛깔나 보이게 혹은 정말로 맛있게 하려면 뭔가가 바뀌어야 돼. 순서가 하나 크게 바뀌어요. 그 제육볶음, 낙지 볶음, 오징어 볶음 있으면 낙지 볶음만이 유일하게 뭐가 바뀌는 게 있어. 그걸 좀 이따 설명해드릴게 하면서. 그럼 재료를 일단 준비. 이번에 낙지는 두 마리로 할게요. 두 마리요? 팔을 먼저. 두륜이랑 저랑 자 이번에도 낙지 두 마리만 쓸게 할 때 둘 다 눈이 마주쳤어요. 왜? 낙지 두 마리면 이만큼인데 낙지 좀 더 쓰세요? 그럼 세 마리 쓸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파는 두 가지로 쓰는 이유가 뭐게요? 쟨 모양 하나는 기름 맛. 내고 그렇지 참기름 다 알아. 파 준비. 그 다음에 양파. 큼직하게. 엄청 맵네요. 이거는 하나, 이렇게 세 번 정도. 낙지볶음에서 당근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또 없으면 굉장히 비어. 없으면은 뭔가 왠지 뭐 들른 것 같고. 조화 때문에. 맛에는 별 영향을 안 주는데도.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호박. 돼지 호박. 이것도 건강식이다. 야채 많이 들어가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어? 뭘? 방금 먹었어요. 야, 원래 먹을 거면 조용히 먹어.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거의 거지 상태야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진짜. 근데 아까 첫 메뉴가 완전 식욕 돋구는 메뉴야. 너무 고파라서 지금. 이거는 아까 무침은 열이 안 들어갔지만 이건 좀 열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큼직하게. 아 좋다. 많이 들어갔다. 이번에 이게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념일 거 아니에요. 네. 양념 한번 생각해. 말로 해봐. 달콤, 매콤, 설탕,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맞아요. 달콤은 설탕. 매콤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자, 간마늘부터 할게요. 간마늘 한 숟갈. 한 숟갈. 고춧가루는 한 두 숟갈 정도. 하나, 둘. 간장은 세 숟갈 정도. 대략적으로 낙지가 두세 마리일 경우라고 생각하고 잡으면 돼요. 설탕은 한 숟갈을 쓸 건데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액젓? 아니요. 맛술. 아, 맛술. 맛술을 한 숟갈 정도만. 아, 비린내가 안 나는데도 맛술을 넣으시네요. 이제 이 양념장에 약간 살짝의 수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맛술이 만약에 없으면 물을 살짝 한 숟갈이나 한 숟갈 반을 넣어주면 돼요. 자, 이제 식용유를 준비해 봅시다. 식용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그냥 낙지볶음이 아니라 고추기름이 싹 도는 그 낙지볶음 원하잖아요. 그렇죠? 식용유를 한 3분의 1컵 정도.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게 뭘까요? 파. 파, 아까 모양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맛을 내기 위한 거, 자기 썰어놓은 파. 보통 오징어 볶음이나 제육 볶음 할 때는 오징어나 제육 볶음을 먼저 넣어요. 먼저 익히고 특히 제육 볶음 같은 경우는 파기름도 있지만 이 제육에서 기름이 나와야 돼. 기름이 나와야 되니까. 오징어 볶음은 기름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오징어를 먼저 넣어요. 오징어 즙이 나와서 오징어 즙이 사실 누르면서 그 향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양념을 다 해서 다 볶아. 다 볶은 다음에 채소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요. 채소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반대로 갈 거예요. 채소를 먼저 넣고 볶고 수분이 나온 다음에 이거는 살짝, 왜냐면 내가 했잖아요. 낙지는 오래 볶거나 오래 끓이면 더 질겨져요. 기본은 뭐냐면 낙지를 내가 한번 데쳐서 살짝 양념이 묻게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다음부터 낙지가 쉬워져요. 마지막에 조리하는 거. 이렇게 연하고 쫀득한 낙지 맛이구나. 자, 이 상태에서 파가 양념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양념을. 야, 이거 처음이네, 이런 거는? 와, 진짜 고추기름이네, 이거. 안 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넣어서 바로 탈 수도 있는데 안 타게 하려고 수분이 있는 간장하고 맛술 넣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채소를 넣어. 우와. 신기하네. 지금 봐요, 양념이 겉돌잖아. 네. 이거 왜 그렇게?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추기름 먹으면 수분이 지금 날아가서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센 불이지만 이렇게 볶으면 여기서 이제 채소들에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하겠지. 그 수분이 양념을 퍼지게 해. 끝까지 뭉쳐있으면 어떡하지? 물을 좀 넣어요. 물을 넣어요. 충분히 묶어줘도 안 풀어지면. 자, 이 상태에서 채소가 거의 숨이 죽기 시작해요. 이제 물 나오려고 그러죠. 여기서 물을 더 나오게 하는 건 이 마지막 남아있는 낙지의 수분이 이제 이걸 풀어줄 거예요. 낙지가 들어가면서 물 들어가니까 풀어지기 시작하죠. 아, 낙지에서 나오는구나, 우리. 향 너무 좋아요, 선생님. 맛있죠? 네. 너무 고소한. 야, 근데 너무 맛있겠다. 왜 이렇게 자리가 좁아졌나 했다, 나. 아, 진짜. 그건 따로 왜 이렇게 자리가 좁지? 세영이가 언제. 양념이 지금 다 풀어졌죠? 네. 자, 여기서 마무리가 뭘까요? 참기름. 우와, 엄청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간단한 거예요. 낙지 볶음을 이렇게 쉽게 금방 띵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데 깨소금을 뿌려서 마무리를 해도 되고 여기서 만약에 좀 다른 매운맛으로 하네. 후춧가루. 후춧가루? 후춧가루. 여기서 후춧가루 넣어서 마무리해도 되고 여기에 이제 소면만 삶아서 옆에 올리면 아, 야. 낙지 소면. 소면. 아. 소면을 미리 삶고 있어야 되는데 소면 할까요? 아, 해야죠. 그래, 물 올려 빨리. 가볍게, 가볍게. 아, 고추기름 나오나 봐. 저 기름에다가 면 딱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와. 우와. 그릇 하나만 줘. 어느 그릇이요? 이쁜 조그만 접시 정도. 거. 아니 동그란 뭐 우리... 묻힐 거. 묻힐 거. 아, 뭐 묻히세요? 뭘 묻혀요? 이거 이왕이면 아 밑간? 그럼. 아 진짜? 그럼 그래야 이거 맛을 안 해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맞아요, 맞아요.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살짝만. 오,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참기름 살짝. 면만 넣으면 싱거워지거든. 오. 아 소금 살짝. 이거 진짜 꿀팁이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식당에서 주면은 진짜 오. 와 여기 센스 있다 이럴 것 같아. 맞아. 지금 쪽파가 좀 있으니까 쪽파까지 올리면 송송. 와. 그냥 낙지 볶음 일단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소면이랑 비벼서요. 네. 양념은 당연히 맛있어. 근데 양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감. 낙지의 이 식감. 비비듯이 꺼냈잖아요. 지금 까먹었지만 낙지가 냉동 낙지라는 거. 와, 아우야. 식감이 좋지 않아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채의 식감이 너무 살아있어서 낙지가 먼저 그냥 빨리 풀어져 버릴 것 같은데 야채가 다 씹히는 동안도 계속 살아있어. 돌아댕기지 입안에서. 와. 탱글탱글해 낙지가. 탱글탱글해. 자, 비벼볼게요. 네. 야, 정말 양념장도 초황금 비율에다가 낙지볶음 뭐니뭐니 해도 이거지. 손님이랑 먹는 이 맛. 양념장 너무 맛있다. 근데 낙지를 계속 씹는데 낙지에서도 간이 계속 네. 낙지가 땀 돌지 않지? 간이 계속 나오네? 왜냐면 양념을 저렇게 해서 볶다가 낙지를 살짝 넣고 묻히듯이만 해서 왠지 양념이랑 안 맞을 것 같았는데 네. 같이 네. 어우러지. 네네네네.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계속 느껴지네요. 저도 낙지 볶음을 집에서 몇 번 해먹었거든요. 근데 이 맛이 안 나는 게 저는 제 느낌에는 처음에 파기름 내고 거기다 양념장 볶았잖아요. 그게 되게 센 것 같아요. 그 기름에 맞아요. 간장이나 이런 양념들이 한번 기름에 눌면서 감칠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확실히 만약에 양념을 진짜 뒤늦게 넣었으면 좀 뭉치거나 막 오히려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풀어져갖고 뭔가 약간 들여서. 마지막에 먹는 거는 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낙지가 정말 우리 냉동 낙지 썼지만은 지금 아, 이거는 우리 다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거 냉동 낙지 썼다고 절대 이거는 그러니까 식감이 그지. 살아 있어 살아. 있어.